마스터리그 오락스 1등, 고체학스 1등, 우등생 집안 불수원 형제들끼리 서로 붙여봤습니다. 불수원의 집안 싸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한국 세차계 대기업인 불수원이 메테전보다 훨씬 이미지도 좋아지고 성능까지도 좋아져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 북한스러운 보틀 디자인도 개선이 되고 가격까지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 국내 세차 시장을 모두 정리할 만한 위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수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왁스와 고체왁스를 비교해봤습니다. 왁스의 온전한 성능으로 테스트하기 위해 도장면에 남아있는 이전 왁스 성분을 페인트 클렌저로 정리를 한 뒤 IPA로 유분기를 모두 없애서 맨 도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불수원의 대표 제품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입니다. 가격은 18,900원이지만 거의 대부분이 1 플러스 1이거나 반값에 가까운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했었습니다. 지금은 30% 성능 개선이 되어 2,000원이 오른 29,000원에 신형 제품 뉴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단품으로 구매가 가능하며 보틀 디자인은 개선이 되어 감성적이지만 여러가지 제품을 두고 봤을 때 글자 크기가 작고 같은 디자인이라 어떤 제품인지 한 번에 인지하기가 어려운 게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지금껏 판매해온 불수원 액체 왁스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왁스로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초보자 분들에게도 추천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해봤을 때 아크릴 광이 제 취향이 아니라서 흰 차에 어울리는 광이라고 생각되었고요. 주변에 나눔을 했지만 테스트 덕분에 다시 한번 구매를 했습니다. 역시 작업성은 정말 쉬운 제품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불수원의 크리스탈 퀵코트 엑스트라 샤인입니다. 22,5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셀프 유리막 코팅제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용기는 회색으로 불수원의 트리거는 모두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퀵코트는 컬러가 흰색인 트리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코트 대비 시공이 빠르고 간편하고 지속력도 2배라고 하며 깊은 광택과 색감 복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상세 페이지대로만 나온다면 완벽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특이하게 불수원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고요. 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쇼핑몰마다 만원 중반대까지 저렴한 곳도 있습니다. 불수원은 정가에 사면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곳이긴 합니다. 작업성은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와 비슷하게 편한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은 크리스탈 디코트입니다. 가격은 25,900원인데 지금은 구형 보틀 디자인 제품은 품절인 상태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곳은 저렴하게 만원 후반대에 구매가 가능했고요. 보틀만 리뉴얼된 제품으로 낱개 구성으로는 판매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가격보다 오픈마켓이 더 저렴한 곳이 많습니다. 자주 할인 행사를 할 때 구매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묶음으로 판매하는 세트 상품이 많아서 쟁여놓는 게 싫으시다면 단품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에서 사는 게 이익입니다. 정확하게 크리스탈 액체 왁스 대비 모두 다 좋아졌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용기만 변경이 되어 내용물은 동일하다고 안내하고 있어서 광택감이 더 좋아진다는 딥한 색감과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보다 조금 더 나은 내구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불수원 제품들은 대부분 작업성이 다 쉬운 편이라서 딥코트 역시 편한 작업성으로 코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불수원의 첫 고체왁스 하이브리드 고체왁스입니다. 가격은 28,900원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도 출시 기념으로 17,200원에 구매했지만 최대 할인가로 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구매한 분도 계십니다. 불수원의 할인가 때문에 정가에 구매하면 배가 아플 정도로 할인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타 이상의 성능이 보장된 불수원에서 정가의 가격도 저렴한 편이니 가격과 성능 면에서는 어느 브랜드든 따라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품 구성에 몽블랑 어플리케이터도 기본 구성품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 장점인 제품입니다. 항상 불수원에서 유리계의 폴리머 성분과 카나우바 성분이 포함되어 강력한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저렴한 가격에 불수원의 첫 고체학스라서 호기심에 구매를 했었는데 역시나 불수원답게 쉬운 작업성과 보통 이상의 성능을 보여줘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고체학스입니다. 도포 후에 3분 뒤에 버핑을 했는데 조금 타월이 밀리는 느낌이 있어서 7분 정도 지난 뒤에서야 버핑이 잘 되는 느낌입니다. 권장 경화 시간은 5분에서 10분이니 최소 5분 이상은 지나야 버핑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차량 전체 도포한 뒤에 10분 이상 두어도 버핑이 잘 되는 쉬운 작업성에 속한 제품이었습니다. 단 그늘지고 뜨겁지 않은 곳에서 작업해야만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불수원의 상위 라인업인 루나틱 폴리시의 루나왁스입니다. 가격은 28,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정가량만 본다면 고체왁스보다 900원 저렴한 액체왁스입니다. 불수원에서도 세차인들을 위해 런칭한 루나틱 폴리시 브랜드라 크리스탈 라인업 제품보다 더 나은 성능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이번 테스트 때문에 처음 구매해본 루나틱 제품이고요. 특징이라면 건식, 습식 모두 가능하지만 최대 성능은 건식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광 도장면 전용 제품이라 휠, 플라스틱, PPF 등 다른 재질은 추천하지 않고
꼭 마룬타올로 2차 버핑 후에 잔사가 남지 않고 최소 8시간이 지나야 완전 경화 후에 성능이 나온다고 합니다. 세차를 끝내고 광도를 보는데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페인트 클렌즈 후에 왁스를 발라서 그렇겠지만 반짝이는 광도로 제 차량에서 후광이 비치는 듯한 착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광도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차량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마스킹 테이프를 붙인 곳과 코팅한 곳에 경계선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느낌이었습니다. 수월이 많은 차량에 코팅을 해야 얼마나 수월을 감추는지가 확인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코팅 후 다음날 손으로 슬립감을 확인해 본 결과로는 루나 왁스, 크리스탈 코트, 딥 코트, 퀵 코트, 하이브리드 순으로 슬립감이 좋게 느껴졌습니다. 슬립감의 결과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강도로 확인하는데 유리막 코팅제 말고는 대부분 비슷비슷해 보였습니다. 마스킹 테이프 부분과 차이가 나야 하는데 눈으로 잘 보이진 않았고요. 그나마 괜찮아 보인 부분은 하이브리드 고체 왁스와 퀵 코트 부분이 조금 진해진 느낌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공 후에 약 24시간 뒤 부술비를 맞은 발수 모양으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동그란 발수 형태를 띠는 물방울 모양으로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이브리드 고체 왁스 쪽이 비딩각이 제일 좋았고요. 물기가 제일 적은 느낌으로 흘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나머지 4개의 액체 왁스들은 비딩각이 대동소이한 편이지만 그나마 좋아 보였던 곳은 딥코트와 루나 왁스 쪽이었고 크리스탈 코트와 키코트가 비슷한 물방울 모양을 보였습니다. 유리계 폴리머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는 유리막 코팅제라고 판매하고 있어 경화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왁스가 공기 중에 증발이 되면서 남은 성분의 양 차이는 크커플이 가장 작았고요. 키코트, 딥코트 순이었으며 루나 왁스가 살짝 많은 양이 남아있었습니다. 크리스탈 코트가 약한 제형으로 남아있었고요. 딥코트와 키코트는 에멀전 형태라면 루나 왁스는 젤 형태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한 달 뒤에 세차를 하러 왔습니다. 왁스에 따라 먼지 부착이 다르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규조토를 보닛에 흩뿌린 뒤에 바람으로 날려봤습니다. 카메라 초점이 조금 맞지 않아서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코팅 안 한 마스킹 테이프 부분보다는 가루가 더 붙어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굳이 따지자면 루나 왁스의 우측보다는 하이브리드 왁스 부분부터 좌측 부분이 조금 더 뿌연 느낌이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큰 차이는 아니었고요. 고압수로만 프리어시를 해봤습니다. 알칼리와 산성, 물리적인 미티질 없이는 대부분 발수 형태가 좋아 보였지만 키코트가 물이 뭉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크리스탈 코트가 살짝 뭉쳤지만 눈에 띄진 않았습니다. 고압수 후에 물기들을 살펴보니 중간에 하이브리드 왁스부터 오른쪽 편이 물기가 많이 없어져 시팅력이 좋아 보였습니다. 반면 좌측에 있는 딥코트와 키코트는 물방울들이 많이 머물러 있어 시팅력은 조금 낮아 보였습니다. 불스원 왁스에서 불스원 3PH로 세차를 진행했을 때 어느 정도의 내구성을 보여주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먼저 클리어핏 알칼리 프리워시입니다. 원액은 13.89PH로 측정이 되었고요. 1:10으로 희석했을 때 13.54PH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압축 분무기와 폼렌스 테스트를 하기 위해 앞분으로 분사 후에 다시 한번 케미컬을 폼렌스로 옮겨서 폼렌스 거품으로 한 번 더 도포를 했습니다. 5분이 지나고 나니 얇게 흘러내리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고압수로 알칼리 세정제를 린스하는데 키코트로 코팅한 부분이 고압수가 뭉친 부분이 더 많아져서 알칼리 세정제로 영향이 많이 받는 제품은 키코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알칼리 성분에도 코팅층이 좋아 보였던 건 루나틱 플리시의 루나왁스 코팅층이었습니다. 다음은 산성 프리워시 도포 후에 중성 카샴푸 미트질을 해봤습니다. POP 산성 프리워시 원액은 2.41PH로 측정이 되었고요. 1:10으로 희석하면 3.11PH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압축 분무기로도 분사해보고 남은 케미컬을 폼렌스에 넣어서 분사를 해봤습니다. 폼렌스의 물 조절 레버를 최소로 돌리고 분사해서 나온 거품을 pH 측정을 해보니 4.01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압축 분무기와 폼렌스의 분사 방식 차이로 pH 농도가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압축 분무기로 분사 후에 다시 한번 폼렌스를 분사를 해봤습니다. 거품이 커튼처럼 넓게 퍼지면서 오염물과 거품이 함께 끌려 내려오는 역할을 잘할 것 같은 모습입니다. 원액은 7.72pH로 측정이 되었었고요. 최대 희석 뒤 1대 400으로 희석한 후 측정해보니 7.58pH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약 10분 뒤에 케미컬이 조금 흘러내려 부분 남아있었고요. 체리피 중성 카샴푸로 미트 세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산성 프리워시를 올려두고 미트질로 세정한 뒤 0.3mm 샤워 노즐로 린스를 했습니다. 약한 수압으로 케미컬을 씻어내니 케미컬 성분이 남아있어 그런지 발수 형태가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루나 왁스 부분만 물을 잘 밀어내고 있었고요.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와 하이브리드 왁스 부분이 물기를 잡아끄는 느낌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강한 고압수 노즐로 린스를 해보니 케미컬 성분이 씻겨나가서 그런지 발수 형태로 코팅층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이브리드 고체 약수에서도 발수가 보였지만 조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키코트 부분은 물기를 제일 많이 머금고 있었고요. 딥코트는 발수 형태는 아니지만 시팅이 남아있어 그런지 전체적으로 물기를 한 번에 잡고 끌어내리는 듯한 친수형 왁스나 활스 형태의 시팅이었습니다. 세정하기 전에 물기가 많이 없었던 곳은 우측 세 곳이지만 세정 후에 고압수 린스 후 물기가 많이 남아있는 곳은 반대로 우측 세 곳이었습니다. 남아있는 물기 양으로만 본다면 루나왁스가 가장 많았고요. 하이브리드와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가 비슷한 물방울량이 남아있었습니다. 발수 형태의 성향 차이로 노상에서 이렇게 말라버리면 워터스팟이 생기기 좋은 조건입니다. 내구성 기준으로 본다면 키코트, 딥코트,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 하이브리드, 루나왁스 순으로 내구성이 좋았습니다. 초기 발수는 키코트와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가 비슷해 보였고요. 그 다음은 딥코트와 루나왁스가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발수는 하이브리드 고체 약수였습니다. 세차하기 전에 시팅은 딥코트와 키코트가 비슷한 시팅을 보였고요. 그리고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와 루나 왁스가 비슷한 시팅을 보였습니다. 가장 좋은 시팅은 하이브리드 고체 약수였습니다. 세차 후에 시팅 변화는 세차 전과 동일하게 딥코트와 키코트가 제일 낮았고요. 세차하고 나서는 3pH 영향이 있었는지 하이브리드 왁스가 제일 좋았던 시팅이 중간쯤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은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가 시팅이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루나 왁스가 세차 후에 시팅이 가장 좋았습니다. 작업성은 하이브리드 왁스가 도포를 하고 다시 한번 버핑을 하는 번거로운 느낌의 고체 왁스라서 작업성을 좀 어렵게 두었고요. 그렇다고 버핑하는 게 걸리거나 작업성이 어렵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루나 왁스는 물왁스 중에서는 조금 더 버핑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작업성을 좀 낮게 측정을 했고요. 키코트, 딥코트,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가 비슷비슷하게 작업성이 좋게 느껴졌습니다. 가격은 하이브리드 왁스가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 루나 왁스, 딥코트, 키코트,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 순으로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슬릭감은 루나왁스가 가장 안 좋았고요.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 딥코트, 키코트, 하이브리드 순으로 슬릭감이 좋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광택감은 모든 제품들이 비슷했지만 정말 주관적으로는 느끼기에 하이브리드 고체왁스와 키코트 부분이 조금 진한 듯한 느낌을 살짝 받았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었고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어떤 제품인지 정말 알기 어려운 수준의 대부분이 좋은 광택감을 보여줬습니다. 불스원의 왁스들을 사용해본 결과 이 가격에 이런 성능을 내는 제품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쉬운 작업성은 기본이며 누구나 마트에서도 접근하기 쉽고 초보자도 사용이 가능한 장점들이 있는 왁스들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성능을 챙기고 싶다면 루나틱 폴리시의 루나 왁스를 추천하고요. 쉬운 작업성에 전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느끼고 싶다면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 제품을 추천합니다. 크코풀 감성에 더 좋은 성능으로 고체 왁스를 느끼고 싶다면 하이브리드 고체 왁스를 추천합니다. 딥코트와 키코트가 불스온 제품 내에서 위치가 조금 아쉬운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딥코트는 강도에 특화된 제품이라고 하지만 촬영 상태나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 광택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고요. 키코트는 모든 제품 중에서 가장 낮은 내구성을 보여줘서 불스온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버려진 아이 같은 느낌이 드는 제품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 쉬운 브랜드 이미지와 가격대로 세차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부터 세차를 좋아하는 사람까지 다양한 사용자들의 니즈에 맞는 제품군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불스원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촌스러운 디자인에서 감성적인 보틀로 리뉴얼도 되었습니다. 새로 나온 뉴 크리스탈 코트 제품도 이번에 구매를 했으니 다음엔 구형, 신형도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가격도 오른 만큼 성능도 올라갔을지 업그레이드는 아닐지 궁금하네요.
이제 한국의 대표 세차용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시기에 다른 브랜드와는 차별화된 제품 컨셉과 성능 좋고 믿음이 가는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거기다 케미컬 외에 획기적인 세차 장비들도 개발을 하고 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스원 브랜드 이미지를 1년 내내 할인하는 가성비 브랜드보다는 내실 있고 성능이 믿음이 가는 한국 세차용품 대표 브랜드로 성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차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도 쉽게 사용하여 세차 문화를 폭넓고 다양한 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세차 시장을 선도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